예전에 했던 영상 준비했다. 야! 미치지 마! 멋있게 해. 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어딘 줄 알아요? 바로 사자미의 자리. 오늘 캔터의 뭐였더라? 캐스팅 매니저 하러 왔습니다. 이 시대의 힘, 이 시대의 파워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수요 1위인 거 아시죠? 아시죠? 그럼 2위는 누구예요? 아, 2위는요 제가 불러줄게요. 3초 줄게. 연결이 되지 않아. 야! 진짜 여보세요? 야! 야! 너? 나 이미 와이 써 있는데 너 어디냐? 나 회사 있어 지금. 치친 오세요. 아니 장신이셨어요. 네. 네. 1분 줄게요. 안 보면은 제가 교육시켜줄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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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아니야? 야 선배를 불러? 그거 야, 아니야. 야 너 왜 이렇게 키 커졌어? 나 오늘 신발이 커서 빨탕 좀 깠어. 앉아. 나 오늘 캐스팅 매니저 하러 왔는데 너는 내 매니저야. 내가 매니저라고? 응. 그래? 너 매니저야. 나는 그냥 매니저야? 너 그냥 매니저. 그냥 매니저야? 두 분은 어떻게 친해요? 저희... 우린 연습생들이 그렇죠. 진짜 연습생. 제가 완전 많이 챙겨줬지. 누나가 날 챙겨줬다. 내가 많이 챙겨줬지. 아니야, 우리 같이 챙김 못 받고 있었어요. 제일 기억나는 거 우리 뮤비 찍을 때. 그게 벌써 한 5년 됐다? 애기였어. 그때 17살이었지 나. 너 17살이었어? 누나 지금 몇 살이야? 2000년. 나 2002년. 너 2년 우리 두 살밖에 차이 안 났어? 응. 누나 데뷔 몇 년도 했는데? 18년. 18년. 준비됐어? 가자. 파이팅이야. 가보자고. 자, 20대 힘! 20대 희망! 20대 미래! Let's go! 어제 대통령 선거라고. 안녕하십니까. 남준희 선배님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선배님! 선배님. 자, 입사가 언제시죠? 정확히 신인개발팀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친구들을 캐스팅해서 캐스팅된 친구를 연습생으로 만들고 아티스트로 만드는 멋있는 일을 하는 일입니다. SNS 캐스팅을 사무실에서 하거든요. 해시태그를 검색하셔서 캐스팅을 하실 건데. 네. 해시태그? 나이 제한 있어요? 최대 친구가 2008년생. 2008년생까지 지원할 수 있고 아래로는 제한이 없어요. 아래를? 2008년생이 벌써 중3이야? 얘 한번 볼까? 아니. 야! 혹시 22년생도 괜찮나요? 네. 22년생이면 어제 태어났네요? 네. 안 될 것 같죠? 70년생 한번 검색해보세요. 이렇게? 이런 거 네. 있어요? 야, 70년생이면 누나 14살이야. 네, 선배님 우리 어떤 스타일? 큐브 상가 있어요? 좀 도끼 있게 생기고 예쁘고 키 크고 날씬하고 그런 친구들? 저 소개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건 나 위주로 찾아. 내상, 슈아상. 야, 요즘 중학생들이 이러는구나. 어? 여보야. 약간 느낌 있는데? 어? 아이돌 지망생이래. 어? 야, 신인 개발팀 뭐야? 도라고 해시태그를 걸어놓은 거지. 그래요? 왜 이거 봐봐. 얘는 가도가 나랑 비슷해. 누나랑 진짜 비슷하다. 야, 얘 좋은데? 아니, 뭐 춤추고 노래하는 게 없네. 그래도 실제로 부르면 더 괜찮은 친구가 있고 포토샵인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포토샵은 아닌 것 같아. 열악해. 큐브 엔터테인먼트. 제 신인 동그라미 세 개! 보낸다. 보내. 아이돌 슈아님과 이미지가... 어머! 야. 이제 답장이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봅시다. 이거 재밌네. 이번에
진짜 우리 같은 사람들 찾기가 힘들긴 하다 근데. 야, 나 생각났어. 트워킹. 트워킹 쳐. 오, 야 괜찮다. 야 이거 나왔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 끼가 보여 여기서. 트워킹. 트워킹에서 끼가 보여요? 그러면 선우 씨도 트워킹. 저도 트워킹 자주 하죠 저는. 오, 야 너 좀 한다. 트워킹 장인 한번 보자.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여학생 친구들 일지를 네. 확인하거든요. 읽고 밑에 코멘트를 달아줘요. 우리는 한 20명 중에 한 명 코멘트 달아줬잖아. 제일 잘 쓴 사람. 혹시 제가 조언 같은 거를 해줘도 되나요? 물론이죠. 조언과 충고, 그다음에 격려. 야 이거 어떻게? 야 이름 뭐야? 야 얘 글씨지 안 되겠다 야. 글씨 하나 아니? 어 나 연습생한테 막 생각난다 누나. 잠깐만. 저 다 썼습니다. 아, 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오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맞아요. 쓰는 거 너무 잘 쓰셨어요. 누나는 뭐 시비 거는 거야 뭐야 혹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 친구가 이거 읽으면 이제 마음에 상처를 입을 아, 수도 있잖아요. 나 이모티콘 하나. 우리가 우리 전에 했던 영상 진짜 좋았다. 아, 야! 야! 난 이거는 못 보겠다 그냥. 나도 그랬어요! 나 못 볼 것 같아. 아니 근데 예뻐. 왜 이렇게 예뻐? 예쁘잖아. 야 웃어. 아 뭐야 누나 춤을 좀 췄네 근데. 진짜? 야 나 열심히 짓네. 연습생 친구들이 하는 문화들이에요. 급식도 나와 있고요. 야, 요즘 야. 메뉴가 다 달라 매일매일. 우리 얘는 이거 다 없었어. 그치. 우리 샐러드밖에 없어요. 요즘 친구들은 영양소 골고루 잘 챙겨 먹고 있음. 이거는 이제 친구들 주간 평가를. 요즘도 주평이랑 월평이 다 있는 거죠? 네, 주평 매주 하고 월평 월말에 하고. 이게 좀 빡세. 우리 회사 좀 이거 좀 빡세. 그리고 연습생 친구들이 칼럼이란 걸 쓰는데 이거를 읽고 느낀 점을 적어요. 진짜 이거 제일 싫었어. 진짜 싫었지 이런 진짜. 거. 그냥 빼면 안 돼요? 한국인 친구들은 이거 읽음으로써 한국어 공부도 되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친구들 우리 이거 보면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지. 스트레스 엄청 받아. 오케이, 그러면. 버리는 거요? 버리는 거요? 들어가야 돼요? 여기 친구들 있어요. 들어가세요. 아, 진짜요? 안녕. 오랜만이다. 안녕. 와, 예쁘게 생겼네요, 여기 다. 근데 진짜 친구들이 보기에는 누나가 약간 우상이겠다. 그래? 네. 아 진짜? 춤 출 수 있어? 아 그냥 춤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해 되지. 한번 보자. 오 표정 가지 있네. 오 마이 갓. 나 기억났어. 나 항상 3층에 있으면은 이 머리를 계속 봤어. 항상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 너야? 아 얘야. 그 머리가 계속 맞아, 맞아. 이렇게. 우리 회사도 뭐 해줘. 맞아 빨리. 좀 뭔가 좀 더 바라는 게 있거나 조금 아쉬운 게 있거나. 좀 회사 해줬으면 좋겠어. 그치 그치.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테이블 빛이가 LO가 너무 많이 나오고. 야 이거 5년 정도 있었어. 5년 정도 있었어. 야 아시안 거셨어? 내가 얘기해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야 멋있다. 네.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캐스팅할 때는 힘든 점 있어요? 이건 여름에는 너무 덥고 좀 비도 많이 오면은 캐스팅할 때 조금 힘드니까 우산 쓰고 다니면. 그래도 요즘엔 마스크 해제가 돼가지고 얼굴 잘 볼 수 있어서. 그래 마스크 꼈으면 진짜 힘들었겠다. 네 가가지고 마스크 좀 내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 내려줘요? 진짜 내려줘요. 좀 내려온다 맘에 안 들어. 다시 쓰시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한다 진짜. 네, 거절 자주 당해요? 거절 진짜 많이 당해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쌩 이렇게 쌩 가는 사람도 많고. 쌩 있어요 이렇게? 쌩 가는 냄새 잘 들었다. 그러면은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정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해요? 팀장님이 가서 이제 정리 잘 얘기하고 이제 회사 연결해주고. 다 연결도 또 해줘요? 다 연결해줘요.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되게 마음 안 좋겠다 그러면. 너무한다. 왜 잘라? 더 좋은 데 가서 더 성공할 수 있죠. 큐브 나가면 다 잘 돼.
야, 야, 내가 말하는 거야? 나 아니야. 저도 아니에요. 캔터 캐스팅. 우리가 책임진다. Let's go, baby. 아, 볼게. 나 이제 볼게. 네, 안녕하세요. 큐브상. 또 한 명 있어요. 큐브상. 네, 큐브상. 뭐야? 혹시 주로 다니는 데가 있나요? 애들 따라서 이제 뭐 인생 내 거 부스를 같이 들어간다든지. 인생 내 거? 인생 내 거 중요하지. 교복 입은 친구들한테 한번 말을 걸어볼게요. 뭐 중점적으로 보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외면으로 먼저 접하게 되니까 좀 예쁘장하게 생기고 좀 날씬하고 키 큰 친구들. 어? 저기 교복 입어야겠다. 이쪽 괜찮은데? 책가방 괜찮아요? 네, 이쪽에. 야, 누나 가보자. 책가방 괜찮대. 한번 가서 말 걸어볼게요. 말 걸어봐, 누나. 저 친구보다 앞질러 가야 돼요. 빨리. 그거 우리 좀 자연스럽게 가야 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얼굴 보여야 돼, 얼굴. 근데 아니면 어떻게?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이러고. 아, 오케이. PC방 갔다. PC방? 야! 저 교복 입으네. 뛰어! 야, 뛰어! 들어갔는데 어떡해요? 갈까요? 원래 PC방도 캐스팅 나가요. 아, 옆모습 봤는데 살짝 아쉽긴 했는데. 아쉬웠어요? 진짜 뭔가 계속 열심히 가야 되네요. 직업병이에요. 사람들 얼굴 보고 다니는 거. 그럼 어떻게 봐요? 이렇게 봐요? 아니요, 그냥. 네, 슬쩍. 이렇게. 저기 학생, 저기 나 학생. 봤어. 어때? 지나가면서 슬쩍 한번 봐봐. 오케이. 너무 대놓고 봤나? 나 진짜 대놓고 계속 봤어. 보게 되는데? 야, 너무 대놓고 봤네. 스피 땡네. 민망하게 하지 마. 냄새 너무 좋아. 여기서 점심 먹지. 슬쩍 한번 들어가 볼까? 학생 없는 거 같은데. 학생. 일단 여기는 학생이 없어. 이쪽부터 가. 아니, 학생들이 없어. 여기도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네. 학교에서 잘생긴 분 예쁘고? 저 매일 그런 소리 들어요. 네. 네. 근데 어떡해요. 애들이 안 보입니다, 학생들이. 나가면은 거의 없고 진짜 운 좋아야 한 명 찾을까 말까요. 원래 이런 건가 봐. 쉽지 않네. 힘들다. 여기는 비교적 사람이 없네. 살짝 나쁘지 않지 않아요? 아닌가? 어른. 아직도 어린 거는. 잠깐만. 아이도 아니야? 그러니까. 오마이갓. 어머. 안녕하세요. 혹시 몇 살이세요? 27. 27! 나이가 조금 있으시구나. 혹시 캐스팅 받은 적이 있어요? 진짜 없어요? 근데 완전 연예인처럼. 그러니까. 네. 언니 좋아해. 진짜요? 언니만 좋아해. 왜 27? 네. 이쁘면 다 언니예요? 그러게, 진짜 모델 같다.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How are you? 혹시 좋아하는 아이돌 있으세요? TXT? 오마이갓. 하이픈 너무 좋아요. 오마이갓. 오, 안녕하세요. 혹시 아이돌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죠. 누구 좋아해요? 세븐틴. 세븐틴 분들. 안녕하세요. 혹시 좋아하는 가수분들이? 세라. 이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다 똑같아요? 네. 난 돈 받는 건지 몰랐네. 너무 고생하고 너무 옛날 생각나서. 사실 연습생 때는 시민개발팀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가? 맨날 혼나니까. 맨날 혼나. 뭐가요? 뭐가요?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8년을 이 회사 다니면서도 잘 몰랐거든요. 생각보다 뭐 되게 많다. 많고 쉽지 않아. 맞아요. 네, 나중엔 또 더 예쁘고 재미있는 친구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후배들. 네, 우리의 후배들. 감사합니다. 이거 끝나고 나 진짜 갖는다, 이거. 먼저 봐봐. 내 거야. 똑같다? 시급이 11,000원이네요. 11,000? 좀 높은데? 어땠어요? 뭘 해야 될까? 이 기분이 너무 많이 바꿨으니까 더 좋아, 도와줬지. 야, 나 하는 뽀뽀 했어. 나중에 큐브 안 나와, 진짜. 나 하이브카래. 내가 도와줬어, 그래도. 도망가. 야, 너 도망갔잖아. 도와줬어. 엔터테인먼트는 세계화가 가능할까?
일단 아이들 있으니까 무조건 세 개로 갈 거야. 소모도 있고 펜타곤도 있고 비트비스맨도 있으니까. 어떻게 완벽한데? 완벽하죠. 저희 회사는 이미 글로벌입니다. 저희는 회사 되게 미워했잖아요. 안 미워요. 그 회사 말고 신캐팀. 옛날 신캐팀 있잖아요. 홍보 빡세게 했어요. 근데 이거 보면 어떡하려 그래. 그래도 너무 고맙고 고마웠어요. 야, 벌레 또 있어. 어, 퀸카. 퀸카? 얼굴 폼 미친 것 같은 퀸카 유리소 슈아. 아니, 뭐 퀸카 유아. 슈아님? 어, 에? 댓글도 많이 있네. 어. 존나 예뻐. 왜?